세상 참 넓고도 좁지. 내 남편을 홀리고 있는 년이 내 동서하고 자매간이라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내 남편을 홀리고 있는 무식한 년이 윤나영이 언니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언니. 내가 그 집에 가서 다 때려보시고 오는 길이야. 윤정숙. 그게 언니 이름 아니야? 끽 소리도 못하대. 가게 구모고 전부 때려보시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서 호들호들 떨고 있더라고. 그걸로 내 남편을 홀렸겠지. 순진 가련함에 눈물바가지. 형님, 뭔가 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언니는요, 유부남하고 바람필 그럴 여자가 못 돼요. 그러고 보니까 동생하고는 혁당판이 돼. 난 윤나영이 언니라고 해서 두 눈 탁 부릅뜨고 대들 줄 알았더니 쥐구멍부터 찾더라고. 어떻게 자매간의 성격이 그렇게 달라? 뭐? 큰건 하나 건지셨네. 뭐라고? 모자랐다고 큰소리 치고 다녀? 명문집 외동 따님이 시골에서 횟집하는 옆에한테 남편 뺏긴 주지. 그게 자랑이냐? 그래, 그게 네 본색이지. 아예 신문에 기사를 내시지 그래. 대서양그룹 김태진 회장의 차남이 시골 옆에냐고 바람냈다고? 아니, 신문기사감은 아니고 인터넷 같은 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한 시간도 안 돼서 세상에 쫙쫙 퍼져나가지. 좋으시겠네. 남편 얼굴에 똥 칠해서. 이제 아예 무식하게 나오시겠다? 무식? 그러는 넌 유식해서 나한테 그런 거 일러 바치냐? 그래, 윤정숙이 내 언니 맞다. 횟집하는 것도 맞고 무식한 것도 맞고 순진하다 못해서 애 같은 것도 맞아. 그러니까 네 남편 유혹이 넘어갔겠지. 내 남편 그런 사람 아니야. 여자라고는 평생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시겠지. 그래서 네 남편이 너하고 이혼하자 그랬냐? 이혼은 내가 하자 그런 거야. 그러세요? 그래서 홧김에 기집질했구나.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고 분풀이 할 데 없어서 우리 언니 건드렸다고? 당장 위자료 청구 소송부터 내야겠네, 김영준 씨한테. 입 딱 치고 있어. 너만 창피한 일이니까.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알려줄게. 나하고 싸워서 못 이겨. 왠지 알아? 난 잃어버려왔자 거기서 거기야. 재벌집 며느리 됐다, 도로 철공소집 딸로 돌아간데도 난 상관없다고. 덕분에 한바탕 잘 놀다 갑니다. 인사하고 바닥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하지만 남혜리 씨 못 견딜걸? 부러진 콧대는 성형외과 가서 다시 세우면 되겠지만 상처받은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은 원상복귀가 안 될 테니까. 네 남편이 입이 딱 벌어지대. 누구? 김영민 씨, 민재 아버지. 시동생한테 시보기 전에 애까지 뵌 적이 있다고 하니까 입이 아주 딱 벌어져. 너무 좋아서. 아주 막말을 하시네. 나라고 왜 못해. 니년한테 다 뺏기 생겼는데. 그만두자. 이제 정신까지 나가서 횡설수설하네. 뭐? 양파 껍질을 벗겨봤자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 껍질을 벗기는 대신 식칼로 양파를 반으로 쪼개버리기로. 그럼 어쩌니. 속까지 다 드러날 텐데. 똑똑한 년이 그건 왜 몰랐어? 설마니 남장군하고 손을 잡았겠습니까? 제 짧은 생각에 어떻게든 회장님을 해코자 하는 것은 맞겠다는 일념으로 조건을 했던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회장님. 제가 어떻게 감히 절 나아주신 아버님을 배반하고 그쪽으로 손을 잡겠습니까? 아휴, 정말로 어떡하면
전비도 주시겠습니까? 아유, 할 수만 했다면 가슴을 둘로 쪼개서 속 시원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님. 괜히 안 가라. 다리에 쥐난데 편히 앉으라 가이. 죄송합니다, 회장님. 영재 아버지 안에 있어요? 이리 와봐라. 그래서요, 어머니. 아휴, 회사 서류를 야금야금 빼내서 네 큰아버지한테 갖다 줬나 보더라. 어머나 세상에, 우리 큰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거기다 회사 비밀을 넘겨요? 참, 생각도 없으시네. 넌 정말 모르고 있었니? 저하고 아버지하고 큰아버지를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랬어? 예, 어머니. 제가 성재 아버지 편들지 친정지 편들겠어요? 아, 넌 상관없다니 다행이다. 출가 외인이에요, 어머니. 제가 남편하고 자식 편들지 친정집 큰아버지 편들겠어요? 어머님이 날 의심하셨다니까 좀 섭섭하네요. 나도 넌 아닌 거 알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 아니겠지. 어느 정도 알고 있노? 남영국이 그놈 아가. 아,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버님, 아니 회장님, 곧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잠깐 해외로 나가 계신 것이. 내가 죄졌나? 와 도망치러 싸워야지. 아, 뭐, 무서워서 피하는 겁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아버님. 명대니 여기 앉아서 이거 좀 들춰보거라. 이건 내하고 홍 변호사께 모르는 극비 문서들이네. 아니, 이게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몇십 년 넘게 사업했는데 이 정도도 안 쌓이겠나? 아프나?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애비 성질 들어본 줄 알면서 와봐. 바싹부터 앉았노. 괜찮습니다. 그런 아버님의 사랑의 매는 천만 번 맞고 또 맞아도 안 아픕니다. 예. 그래, 수고해라. 예. 아파. 아휴. 아휴. 나 이거 내 나이에. 야. 아우. 성재 못 만나. 아, 예, 아버님. 영준이 저는 부관하대, 회장님. 뭐가? 뭐긴 뭐요. 남장구 말해요. 그래. 그렇잖아도 그것 때문에 아버님 뵈러 왔어요. 2, 3일 내로 검찰 수사 들어간다고요. 뭐야? 염려할 거 없다. 검찰이 뒤지면 뭐든 나올 거 아니에요. 옛말에 먼지 털어서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 안타카이. 무슨... 대리책이라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 수틀리면 감옥 가면 되지. 감옥이라뇨? 회장님 나이가 지금 몇인데 감옥은 운하세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일이 잘못돼도 아버님 잡아가겠어요? 대기업 그룹 총수들 그렇게 쉽게 잡아놓지 못해요. 회장님 감옥 가시면 큰일 난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어머니, 감옥은 좀도둑이나 가는 거예요. 아버님 잡아놓으면 경제가 엉망이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예. 네 큰아버지 만나서 그만두시라고 좀 해라. 그동안 사이좋게 잘 지내셨는데 이게 무슨 망발이냐고. 됐다. 마음대로 하라 해라. 나 한숨 자고 일어나서 울산 내려간대. 임자로 따라 나서라. 거기 가서 쉬다 오게.
아버님, 지금이라도 제가 큰아버지 말려볼게요. 바로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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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